특별한 게 하나가 있다고. 아니죠. 그거 찾는다고 찾는 건데. 진짜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잘 보러 계세요. 할만하다, 잘만해. 역대급이네. 맛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일타코마 김민성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부산에서 물건이 잔뜩 왔는데 나도 물건이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이제 언박싱부터 찍으려고 하나하나 무슨 물건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는 짧게 하고. 자, 뭐냐. 이쁘게 생겼죠? 낚시 이사대. 섹시 이사대. 이쁘잖아요. 쌈식이. 명탕이 기가 막히게 맛있죠? 하지만 찔리면 죽어요. 겁나 아파 이거. 이게 다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부산에서 올라온 거예요. 부산에서. 장치. 포항가장이. 손님 빨리 해가지고 요거를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오늘 저희 네. 주인공이 되게 특별한 게 하나가 있다고. 아니죠, 그거 찾는다고 찾는 건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지금. 아니, 사이에 있는 거죠? 네, 이 사이에 있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자연산 방어. What the fuck? 그 정도, 그 정도 자연산 방어 좀 있는 거. 사이 좀 있지, 이런 거는. 자연산 방어. 최근에 군평선이 같은데 이게? 이게 뭐 가자미 30kg, 군평선 이마하고 이렇게 다 고등하지 말고 다 올라왔는데 뭐요? 자발이 한 마리 값이 안 돼. 좋아! 오, 크다 사이즈. 이 정도면 대짜 사이즈입니다. 자, 이게 군평선이라는 생선입니다. 군평선이. 전라도에서는 군평선이, 경상도에서는 볼락. 대표적인 구이 생선입니다. 되게 맛있거든. 이게 또 다른 이름으로는 새서방고기라 불립니다. 새서방고기. 왜 새서방고기냐? 큰 서방을 안 준다고. 그만큼 맛있다는 고기거든. 새서방한테 주는 고기냐. 저쪽에 뜬지는 우리 먹을 거야. 대장은 안 나와. 이 고등어. 두번 두개는 고등어네. 이게 지금 거미새우 같은데. 거미새우. 와. 영상아! 어제까지만 해도 화려했습니다. 봐봐, 거미새우. 처음 봤어. 거미새우. 나도 처음 봤어. 한번 다뤄보지도 못했고. 여기 이제 일본 미에현. 요쪽에 잡히는 건데 이게 부산에서 먹어보고 나한테 온 결과 진짜 맛있답니다. 딱 거미 같기는 하다, 그지? 스파이더. 잘 보러 계세요. 살만하다, 살만해. 내 얼굴 안 나와도 된다. 이 요거까지 요거 요거 다리까지 다 먹을 수 있다고. 좀 희한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내가 볼 때도 일본 이태리 레스토랑에도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새우가 진짜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미쳤나? 호랑이 요리 생겨가지고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 이봐, 투톤이야. 하얀색에다가 각각류 이 어떤 맛인가 되게 궁금합니다. 일단 먹을 방법 좀 쪄보겠습니다. 쪄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가재 또 얘를 찾게 되신 거예요? 부산 중매님이 계십니다. 예, 대장님 이게 났는데 뭔지 아십니까? 라고 보내왔어. 보내와서 나는 니한테 보냈지. 요거 요즘 안 먹겠나? 난 안 먹겠나? 뭐하고 찌랍시다. 몇 시고? 26분? 40분 정도 조금 되겠다. 비늘이 딱딱한 국물로 구이가 맛있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거든. 근데 가보니까 비늘 없는 칼치가 더 맛있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새우에 비교하면 어떤 게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우리나라 새우기는 한데 우리가 잡히지 우리나라 새우겠지? 잘 안 잡혀서 그런 거지. 뭐하고 비슷하냐? 굳이 따지자면 야, 이건 생긴 게 저렇게 생긴 게 없어가지고 드물기는 한다. 딱 새우하고 비슷한데 생기는 딱 보면 전혀 달라. 지금이 새우 있지 않아요? 아니, 지금이하고 완전 다른 생긴데 뭐. 지금이 새우는 내 민물이기도 하고 이쪽 앞으로 가면 색깔이 다르잖아. 진검이고 야는 검이야. 이름도 다르다니까. 내가 왜 열심히 다루냐? 우리 먹으려고. 요걸 대가리 잘라서 볼까? 저 칼 좀. 쏜배 이 새끼 아이가. 유물아. 알배기. 알배기 가자미. 자, 요거는 이모한테 기름으로 끓여요. 프라이팬을 끓여, 프라이팬을. 고기 힘든 건조물을 그런 걸로 토마토를 줄일 거야. 이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데. 욕을 안 할래도 지금 끝났네? 지금 다 됐네? 아유. 살쪄졌어. 이게 어느 새우라고 그래? 거미새우. 우리나라에서 안 잡히는 건데 이게 외국인이 대한해협에서 잡아온 거예요. 가자! 쏘맹이 한 마리 같이 쪄졌어. 가자미구이. 부산에서 올라온 삼총사. 원래 요놈 때문에 불렀습니다. 요놈 때문에 내가 비디를 급하게 소환했는데 근데 요놈이 올라오면서 가자미, 군평선이까지. 구이로는 전라도에서는 이 군평선이,
경영조에서 볼락이거든요. 이 보니까 순놈은 이게 앞에 두께가 길고 아리백인 앞놈은 두께가 작네. 같은 크기라도 우리 시식을 해볼 건데 소금구이부터 소금, 기름, 새우 이게 아마 맛이 제일 진할 거예요. 요거는 제일 나중에 시기하고 군평선이부터 하나씩 먹어봅시다. 자, 300원. 자, 이렇게 싹 딱 뜯어. 맞죠? 네, 맞습니다. 평선이? 뜻이 뭐예요? 뜻은 없고 이순신 장군이 전쟁할 때 섬에 들어가 있었는데 와우. 잡힌 고기가 이거였거든. 이거 이제 구워주는데 너무 맛있는 고기야.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갖다 주는 시종이 여경대요? 그럼 이름 뭐야? 저 군평선인데요? 그럼 옆으로 평선지는 군평선이에요. 그래요. 군평선인데. 엄청 부드럽네. 300원 어때? 아, 전 바삭한 게 좋은데 제 거 너무 촉촉해가지고 나는 바삭한 게 좋은데 구이를 바삭한 거면 육즙 다 빠진다고 세상 맛없다. 에? 이게 취향이죠. 개인 취향. 촉촉하니 잘 구워졌네. 진짜 개인 취향입니다. 구이는 저놈이 맛있다는 거 하나도 맛있는 게 없어. 뭐 저거 똑같죠 뭐. 근데 오늘 주인공이 주인공? 선대받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어? 주인공은 항상 맨 마지막이에요. 전체적인 총평 전 개인적으로 금태보다 좀 나은 거 같아요. 저 모르겠네. 근데 사실 저는 근태가 더 맛있거든요. 아, 300원 한번 해줘. 나 형 욕 캐릭터는 아니란 말이야. 편집해라. 그럼 자, 한 마리씩 들고 시식하는 포항 가자미입니다. 포항 가자미요? 포항 가자미. 원래 맛있네. 이름이 포항 가자미. 이렇게 가자면 이름에 또 역시 맛있어. 그지? 얘는 좀 담배 타네. 아유, 쟤 내 스타일이네. 한 수야. 이건 무조건 뭐야? 똥아 맛있어요. 맛있네요. 30kg 있다. 다듬어요. 갑자기 맛이 없어지려고. 원래 백반집 가면은 이거보다 좀 더 막 이렇게 바삭 거의 튀기듯이 튀겨주잖아요. 그런 건 다 방건조지. 알려주면 다 같이 가자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가격을 맞추지 못해. 입이 착 걸려. 말했어. 상은 안 나고 넘어가. 그냥 지금 다음에 자세히 소개하고 가자미 종류 쫙 펼쳐놓고 오늘 또 그렇게 할 거니까. 그리고 또 구이 월드컵 이런 것도 할 거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짠짜라잔 짠짠짠짠짜라잔 이 거미새우. 나는 저 이거 몸통 맛도 궁금하지만 집게발 새우 맛이 되게 궁금합니다. 집게발 맛이 어떻는가. 붙어라 담배가 붙어라. 진짜 신기하다. 노란 장이 황장이 꽉 찼습니다. 진짜 오. 대게장 맛인데. 와, 소금 맛있네. 어때요? 맛있는데? 근데 이런 맛이 나지? 진짜 고추가 맛있다. 여기 랍스터 장보다 더 진하다, 야. 근데 이거 새우 맞죠? 응. 거미 새우라 했어, 새우. 맛있다니까. 다리는. 살이 많아, 꽉꽉 찼어. 새우 집게 다리를 먹을 수 있다. 이거 되게 드문 일인데. 근데 거미 새우 비싸요? 이거? 예. 네. 비밀. 아니, 뭐, 기준이 그냥 싼지 비싼지만 알려줄 수 있잖아요. 야,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이게 유통된 적이 없어. 방송 탔으니까 비싸지겠지. 아, 방송 탔으니까. 그러면은 거미새우는 잡히면 어떻게 돼요? 다 버려요? 모르지. 이때까지 이렇게 대량으로 잡힌 게 없어가지고 유통이 안 된 거지. 우리나라 쌍끌이, 웨끌이 여성들은 밑에서 바닥부터 끌고 오기 때문에 고만 걸 다 잡는다. 이렇게 한 장자 십몇 킬로 정도 될 만한 양이 됐으면 유통이 됐겠지. 하지만 조금씩 이거 들어오는 것들이 뭐고 이러면 버린다고. 그러니 이게 유통이 안 되지. 맛있다. 빨보라. 손님만 식사 안 하셨는데 우리한테 강제로 밥 먹여놓고. 처음에 뭐 거미새우라 그랬는데 진금이 쪽에 닮은 줄 알았어. 찾아도 보고 진금이랑 같이 봐도 진금이 이거보다 작고 앞에 찍기도 작고 색깔이 달라. 아니 굵고 일단 생긴 건 이래도 맛은 와 가히 역대급이네. 맛있네요. 그 까먹기는 조금 귀찮은데 그 귀찮음을 좀 뛰어넘을 만큼의 맛이 있네요. 거미새우 우리나라 최초라고 다뤄봤는데 이런 컨텐츠를 찍을 수 있게 만들어준 신은다는 게 감사 인사 드리면서 더 재밌는 재료, 더 신기한 재료 찾아가면서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먹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보.